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 된 건 절대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독불장관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사역, 바울이 사역에 의해서 성경의 반이 기록이 되고 그 열매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그만큼 바울과 같이 함께한 그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물론 바울이 그렇게 키우고 만들었던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무리 목사가 자기가 혼자 헬라게야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몸인데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하는 그 분야고 방향이고 영성이고 그러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갱그리아 교회 일꾼된 베베 이렇게 나왔어요. 그 교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의 머릿속에 딱 스친 것이 베베 이렇게 딱 일꾼. 정말 교회 일꾼이 진짜 일꾼은 적어요. 어느 교회나 그 일꾼이 몇 명이냐. 또 저는 일꾼을 만드는 것이 목회예요. 일꾼을. 오늘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베베를 이렇게 추천하게 된 것은 여기서 뭐라는가. 이건 자매라고 또 일꾼. 혈연관계가 아니고 한마디로 하나 됐다는 거 하나. 이걸 얘기하고 있고 한마한 뜻으로 봉사 충성했던 모델이란 거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를 이 사람을 잘 영접하라. 그리고 그가 소용된 말을 잘 도와주라. 이렇게 그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울을 언제나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항상 복음전대 그 당시 경제적 어렵죠. 그러면 그걸 후원해주고 이런 그 베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했다, 나를 보호했다, 지켜줬다, 도와줬다. 뭐 이건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다 기록을 해요? 한마디만 되죠. 그냥 나를 보호자. 일꾼. 예. 이렇게 평가받는 아름다운 이 베베를 지금 소용하면서 그 사람을 잘 받들어줘라. 자, 그가 소용되는 바를 잘 대접해줘라. 모든 걸 해라. 그 여기서 베베 이렇게 칭찬했을 때, 천국 갔을 때 그 베베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시는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대업, 선자 이름, 선자 이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냐면 제자 이름은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내 행수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직책 맡아서 하고 있는 건 우리에게 기회예요.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특권. 세상에서 무직은 얼마나 힘들죠. 근데 직장에 출근한 것이 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내가 뭔가 맡아 일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면서 그를 잘 대접해줘라. 잠언 11장 25절에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신고 거두는데 남을 섬기고 잘하면 네가 윤택해진다. 우리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면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서 잘됐다는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받고 점수미 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그 말씀 살았던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 감사 감격의 기쁨 이게 얼마나 훌륭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봤더니 그렇게 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낮에 설교에도 엘리사 말대로 문을 닫고 기름 따랐더니 계속 기름이 끝까지
빈 그릇만 다 채웠다. 야, 돈 얼마 벌었네. 그 정도일까요? 가슴이 막 터진다고 할 정도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야,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 얼마나 행복한지. 신앙생활 맛은 거기에 있거든요. 수넴 여인이 그렇게 엘리사를 잘 대접했더니 없는 아이가 생겼고 또 하나님 잠깐 또 시험도 해요. 아이가 또 죽기도 해요. 거기에 머물려 다시 엘리사 찾아갔으면 됐어. 살아나서. 살아났을 때의 그 감격 기쁨은 평상시 안 죽어갖고 큰 것 받아도 죽었다가 살았을 때 이랬다가 찾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응? 아버지 입장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 뜁니다. 막. 항상 있으면 좋은 줄 잘 몰라요. 우리 당연한 거 한다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저부터. 근데 이랬다가 찾아봐. 여러분 소중한 물건 이랬다 찾아봐. 아이고, 어머, 어머,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잘 대접해가지고. 그러면 아, 그 사람 수넴 여인은 그랬고 뭐 그러고 그랬다네. 이게 하나 스토리로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좀 믿어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잘 믿어보자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소중한 기회에 내가 정말 주님의 성경시장 얼마나 복인 순간인지. 인생을 밋밋하니 산 사람 있고 어떤 굴곡이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 체험이 있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감격과 기쁨을 누려요. 어? 우리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이 내가 이 땅에 정말 어떻게 평가받고 살 것인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높이 되어도요 진정 기쁨은 없어요. 만족은 없어요. 아무리 높이 돈을 갖고 권세를 가진다는데 그것이 그 자체 행복 주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뭐든 가져봤어요. 자기 눈 하고 싶은 다 했어요. 응? 그런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니 헛되다. 바람 잡는 것 허무하다는 것 허무. 모든 생을 다 봐도 만족감이 없고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산 사람은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하거든. 찬송 하나 불러도요. 인생 굴곡을 겪은 사람들은 그냥 가사가 막 와닿습니다. 감격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막 뜨거움이 오고 얼마나 혼자 좋아 막 예수 믿는 맛이 이러는 건데 그런데요 그걸 못 느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안 오면 못 느껴요. 못 느껴. 좋은 거 좋은지도 못 느낀다니까요. 못 느껴. 건강 이랬다 찾은 그 기쁨. 정말 돈을 어려운 상황에서 풍족하게 돈이 왔을 때 소중하구나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 빚에 쫓기서 사는 사람, 카드에 쫓기고 은행에 쫓긴 사람들 심정 아십니까? 오늘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여유를 보면 근데 아예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풍족하게 살았어. 뭐 아무 독재 없어. 돈에 고마워 모릅니다. 부모 효도 안 해요. 부모한테 사랑도 안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수넴 여인 아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지만 때로는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거기 살았을 때 다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뭘 원하느냐면 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는 나하고 만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감사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에 흘러가는 기쁨,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다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도 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을 겪는데 아 감사하고 감격과 기쁨이 있냐 하나님 지금도 물어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왔다 왔다 내 가슴에 감격과 기쁨 전혀 없어요. 뜨거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차지도 않고 더 없지 않으니 미중에 토해버리겠다고 얼마나 현대교회 책망한지 몰라요. 십자가 피해 감격이 없고 기쁨도 없고 만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게 신앙이냐고. 생명관계 피해관계인데 피로 샀다는데 십자가 피가
그랬다던데, 뭐, 그래? 뭐, 나 혼자 사랑했나? 뭐, 예수님께, 하나님께 십자가 고통도 잘 견디셨는가만? 응? 여러분요, 주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피땀 흘리면서, 지금도 그분은 나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정말로 지금 영원 죽어가고 영원에서 울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불의 자식이죠. 효도한 자식은 부모 눈빛만 알아야 되거든요. 이 시대가 어리고 울고 있는 자냐. 아, 너밖에 없다. 네 기도 듣고 싶고 네 헌신을 통해 내가 일한다. 피눈물 나게 지금도 불 속으로 떨어가지고 그 내 자식이 응? 하루에 15만 명이 지금 불못에 가고 있는 것 네가 내 아픔 아냐? 우리 헌신 예배 아무 의미 없이 그래 헌신. 오늘도 똑같은 예배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어떤 감동이 있는 사람이고 충격을 느끼는 사람이고 거기서 변화했습니다. 큰 결심한 사람, 믿 믿은 사람하고 달라요. 어? 그냥 그래 다 아는 얘기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져요? 일꾼이 되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 오늘 우리는 아 베베가 그런 사람 있는가 보다. 와 그래 베베는 이런 사람이었대. 베베 첫사람 베베 이름 먼저 적었단 자체가 벌써 기억난 사람이 딱딱 얼마나 만나면 고맙고. 또 브리스가 아굴라이겠나. 아굴라 나의 동역자요. 목이라도 나를 위해서 내어놨대. 직업은요 불세 아굴라고 천막 만든 같은 동직업이에요. 그 세상 법원은 라이벌 관계예요. 근데 이 브리스기 아굴라, 브리스가가 여자고 아굴라 남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보면 부부간에도 여자들이 더 뜨거워요. 더 열심히 해요. 목숨 걸어요. 부인이 진짜 믿음이 좋으면 남자들이 따라가요. 남자는 믿음 좋은데 여자가 안 따라온 경우 있어요, 진짜. 남자 혼자 나온 사람들이 자기 부인 전도 못 합니다. 희한하게 못 해요. 진짜예요. 근데 여자 부인이 뜨겁게 나오면 언젠가 남자는 끌려오게 돼 있어요. 맞아, 안 맞아? 희한하거든요. 여자가 더 뜨거워요. 브리스가 아굴라. 목이라도 내놨다. 실제 그런 일이 바울이 죽음의 현장에 들었을 때 그들이 목을 내놓고 막아섰다는 거요. 살렸다는 거요. 내가 대신 죽겠다는 현장이 있어서 자세히 성경은 얘기하지만 정말 목을 내놨다는 거요. 야,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여러분 어디서 행복을 느낄까? 나하고 마음이 통한 사람. 대화가 통한 사람. 여러분, 자, 여자분들 정말 내 남편이 믿음 좀 좋았으면 얼마나 좋까. 신앙에 진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기가 안 되니까 수준이 안 맞으니까 전혀 그저 하고 기쁜 이야기 못한 사람이 있을 거고 반대로 똑같아요. 마음이 통해야지. 마음이 통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바울이 행복한 거예요. 아마 물론 하나님이 붙여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들이 보니까 굉장히 브리스가 아굴라는 영적 수준이 있었어요. 응? 뭘 보면 아느냐? 아볼로 목사 학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아. 근데 이 바울의 제자는 벌써 수준이 달라요. 아볼로 목사님, 저 좀 만납시다. 해요. 아볼로 학문이 많고 성령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가 해갖고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어, 아니요, 몰라요. 지금 아볼로 목사 때문에 문제요. 아볼로 목사한테. 바울이 안수에게 12명 그때 성령 받았어. 지식 목회. 아볼로 목. 근데 아볼로를 깨우친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요. 자, 좀 만납시다. 따라가자. 아니, 요한이 물세례, 내대 요시 성령 세례 받으라는데 예수님 그 성령 세례 얘기 좀 하세요. 그래! 그때다! 깨달았어요. 여러분, 집사라 하더라도 내가 영적 수준 있는 사람은요, 목사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렇게 멋있어요. 아, 총감은 집사, 장로 그런 상급 그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 계산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영적 수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냐가 중요하고 그걸 붙잡아야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목숨 내놓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른 사람들, 훌륭한 주옥 같은 일꾼들이 바울의 손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다. 여기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원어를 보니까 사형 집행자가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놓는다. 이런 뜻이죠. 진짜요. 그냥 얘기가 아니고, 아, 이랬더면 그럴 정도라 그게 안 실제 목을 내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살렸어요. 살렸어. 그러면서 뭐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러면 저희 집에, 그 당시 교회가 가정교회, 그 집이 교회예요. 또 다 예배드리고, 여러분 세일모에 한번 하기도 가정 오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날마다 아예 가정생활을 하는데 들뚱날뚱, 뭐 지금쯤 방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때 가난한 시대에? 아니 오부더니 부부간에 좀 살고 잠도 자고 해야 되는데 뭐 날마다 왔다 갔다 해. 오픈 돼갖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겼고 행복했고 즐거웠고 바울에게만 자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을 오픈해갖고 교회가 됐다니까요.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하라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든 인생을 다 주님께, 가정도 오픈하고 다 집도 오픈해갖고 와 오라가고 먹여주고 세워주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얼마나 유식했냐, 잘났냐, 똑똑했냐,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너는 나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냐, 이래도 어떤 자세 했느냐, 나를 사랑해서 기뻐서 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주안의 택하심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누군가? 여러분, 구레네산 시몬 얘기 알지요? 아프리카 사람인데, 이제 그네 6월절이라 왔어요. 근데 그때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입니다. 정확하게 6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평상시 인구의 10배 정도, 한 100명 이상 모였어요. 예수님이 큰 무거운 십자가 행들리고, 그 골고다 올라갑니다. 채찍은 때리고, 밤새 철야에서 피곤하죠. 새벽에 39대 갈고리 채찍을 때려버렸죠. 5번 피투성이죠. 거기다 200건이 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예수님이 힘겹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대로 엎어져 버렸어요. 무릎이 깨졌어요. 진짜 깨졌어요. 예수님이 더 못 걸어. 막 채찍은 때려. 그런데 이 바로 그랬네. 시몬이 옆에 있던 게 분명, 야, 나 이리 와, 이리 와. 아, 갑자기 네가 십자가 대신 줘.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그냥 세상 말로 보면 날벼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복이죠. 그런데 시몬이 갑자기 십자가 예수님 뒤 지어준 거예요. 졌는 거예요. 그냥 왜 예수님 못 걸어가니까 이제 무릎이 깨져버려가지고. 그 아들 루포, 그 루포의 어머니,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면서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그때서 믿어진 거예요. 진짜거든요. 나중에 구레네 시몬이 그 글을 쓴 기록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내가 뭐간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감사하다고. 너무 감격이고요.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억지로 십자가 질 때가 있어요. 별로 주의를 안 하고 싶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지금 할 마음도 없고 그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근데 분위기 억지로 헌금도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교회가 우리에게 어찌 맨날 목사가 목회자를 못해갖고 그렇게 힘들다고만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헌금도 좀 했고, 그러다 우리는 뭐 사자입사 빵빵이 못 써갖고 뭐 토요일은 또 막 그 청소고 다 나와서 하면서도 하다 보니까 또 재미붙여 사기도 하고, 하, 우리 교회는 뭔 놈, 목요일마다 기도회 웨이브 목사 오라게 하고 그냥 주일 한번 봐보기도 힘든데, 목요일마다 또 봐보라고 하고, 아휴, 너무 힘들다. 억지로 십자가,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 루포가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훌륭한 종 루포. 루포.
하나님의 복을 억지로라도 때로는 지셔요. 물론 억지를 안 하고 기쁨을 했으면 좋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 50만 가라고 했는데 100을 하라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에이 100을.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50억 이제 100을 할 수 있는 100억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지내놓고만 감사할 거예요. 우리가 헌신이 그래요. 왜요? 교회는 월급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지도 하다가 가불기도 하고 오다가 안 오기도 하고 그래요. 어? 통제가 안 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더 십자가 지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내용인데 그 로마 16장에 보면 26명이 쭉 누구의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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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될 줄 몰랐어요. 바울은. 근데 이걸 성경으로 기록했던 것은 오늘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이름대로 이 땅에 성경의 이름 어? 베베 브리스 아굴라가 자기들이 성경에 아니 기록된 사람이 될 걸로 생각했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천국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생명책은 기본 다 주민등록증 우리 있듯이 그런데 기념책은 달라요. 기념책. 기념책. 네, 기념책에 기록하라. 어? 예루살렘의 새 이름으로 기록하라. 이름. 천국 가서요. 여러분 지금 쓰는 이름 있죠? 어? 그냥 그대로 불러요. 그대로 불러.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 여러분 지금 이름 그대로 부른다니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지금 이름 쓰고 불고 어떻게 사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면 압니다. 누가 진짜인지 진짜 믿음인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응? 여러분 원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 간증 보니까 목에 지치고 힘들어서 지쳐갖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그렇게 철화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목사님에서 100일 작정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나는 저는 나는 어느 교보다 나 좋은 교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 왜요? 내가 너무 실수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랬지만 저는 내가 뭘 목회 성공 잘했다는 생각 전혀 없어요. 나같이 멍청하고 미루는 거 어디가 있을까? 날마다 그 생각에 어쨌든 마음에 눌릴 때가 많아요. 진짜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요. 아, 이 정도밖에 못했을까? 이게 무슨가? 어? 그런데 나를 지키고 나에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만큼이나 된 거예요. 얼마나? 어? 브리스가 아굴라 넣간? 응? 얼마나 훈련 장로님들 응? 안수집사 집사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 여러분 나는 확신하기를 분명 확신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크게 되고 어떻게 나 몰라요. 그러나 지금도 결산해보면 저는 못지않게 우리 성도는 상이 있을 것이다. 왜요? 일을 많이 했거든요.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따른 길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어? 왜 그럴까? 십자가 아니고는 마귀를 못 이겨요. 응?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승리했거든요. 응? 베세메에서 암소 얘기 여러분 잘 알지요? 응? 그 법궤를 끌고 그 두 암자 끝까지 십리길을 갑니다. 응? 뒤에 전나는 그 송아지가 음매음매 울고 있어도 빡빡 가요. 그랬으면 이제 그 응? 송아지한테 보내준 거 아니고 거기서 그 수레를 해갖고 거기다가 그 암소를 죽여갖고 번지로 태워드려 버리더라고. 아니 그 정도 했으면 돌려보내야죠. 근데 돌려보내야지 그 거기 정의전으로 가면 술 한 주 가면 돼. 별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 응?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들여서 여러분 쇠가 달아져서 어차피 녹슨의 인생 죽을 인생 내가 주님에서 번제로 태워드린 그 인생이 얼마나 베세메 암소가 아름다운 인생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는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데, 여전도 회장은 봉사부장이 주로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우리, 어느 교인이 다른 게 뭘, 우리 교회 가면 뭐, 회장은, 무조건 회장, 맨날 회장, 맨날 회장 하니까, 그 회장이, 어? 모든 것을 앞장서서, 물론 본을 보이고 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원래 리더자는 지시해야 되거든요. 회원들이 다 따라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만 이러고, 식장 일도 얼마나 힘든데, 어? 어떤 남자 입사에 앞치마 들고, 어? 그 행거 좀 얼마나 고마운지. 사실 일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거, 몸은 안 좋지요. 해야지요. 뭐 지역장 남아 돌아가지요. 그게 부담되지요. 하다 번아웃 되거든요. 지쳐. 몸은 안 따르고. 똑같은 일만 계속 오고. 뭐 교회가 재미가 있어야지. 어? 여러분들이, 저는 다 나서주셔야 됩니다. 누구 임원들만 아니고 전체가 움직여야 돼요. 그게 처음에 교육이 잘못된 그것은 전체 해야죠. 모두가 서로 하려고 해야죠. 모두가 나서야죠. 그래서 그 이름에서 기쁨에서 웃으면서 즐겁게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근데 내가 죽고 봉사하고 헌신한 충성하면 또 하나님이 반드시 그냥은 아니에요. 복을 주시고 물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어? 여러분 어머니와 식모는 달라요. 어? 식모는 돈 받아야죠. 어머니는 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가정에 바로 아내고 부인 입주해서 내가 교회 일을 해도 그저 가정부 위치에서 한 사람 있고 내가 주인으로 한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의 못된 교회 사랑하니까. 그러나 주인으로 아내로 어머니 일을 하면 월급은 누가 안 줘요. 식모는 월급 주거든요. 월급 줘. 식모가 줬습니까? 응? 주인이 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나는 그러면서도 마리아도 되고 마리아 마르다도 됐으면 되겠어요. 마르다가 필요지만 그 땅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결론은 실제 영적인 말씀 먹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은 이거 우선해야 돼요. 은혜 받는 시간은 없어. 그 마르다로 이러다가 아가 지쳐. 힘 팔려. 재미없어. 은혜가 떨어져. 안 돼.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먹고. 마리아가 복 받았다 했거든요. 말씀 먼저 꼭 들으셔. 그럼 그걸로 끝나? 아니에요. 또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불철주야. 최선 다하고. 최선 다하고. 우리가 선교사들 헌신 수고 일했던 얘기들 다 들려보면요. 얼마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얼마나 목숨 걸면서 사는지. 북한 지하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는 가짜가 없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우리 정말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다 그러면서 영적 흐름으로서 그렇게 인도받고 있고. 이번에 누가 그럴 때 이번에 동생이 반대 집회 끝까지 남아서 도청 앞에 동생 애들 반대고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안디옥 사람들 주로 많이 남았다고 그래. 나는 설교 끝나고 또 너무 힘들어서 오고 왔어요. 응? 그러면서 그걸 칭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 우리 성도들은 뭔가 있어. 뭔가 있다니까요. DNA가 있어요. 나는 그 말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나는 여러분 칭찬하고 싶은 것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결정적인 순간 때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합니다.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었어요. 제 어리석음 때문인지 모르지만 있었어요.
왜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굉장히 일을 저질렀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난 주간에 한 주, 두 주, 두 달 동안에 노예 때문에 온통 내 다 바쳤어요. 아, 그러구나. 그러구나. 그러면 또 느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나저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전략이 뭡니까? 알았습니다. 아, 만만치 않네요? 응, 알았어요.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요. 왜요? 내가 뭘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저를 따라올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겠냐? 나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뭘 많이 하고 안 하고 또 정신 자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불렀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갈 길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나 주님 오셨을 때 나는 우리 성들이 거의 후거될 것이다. 많이 될 것이다. 다른 데보다 훨씬 될 것이다. 나는 그런 확신을 가져요. 왜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기쁨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일하는 기쁨을 삽시다. 달려갑시다. 다시 말하면, 식당에 누가 들어가서 이런가? 누가 청소 잘한가? 앉아서 말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돼서 그런 자리라는가? 아니면 정말 섬기는 자세 일하는가? 저는 쑥 봅니다. 하나님도 봐요. 가장 낮은지. 그리고 임원들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남자가 엄마 더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그가 나보고 은혜가 된대. 한 사람만 하다 하나 지쳐갖고 힘이 들고 근당에서 안 할 수도 없고. 저는 목회를 전도를 너무 강조, 많이, 물론 강조. 그러니까 목사님은 전도한 사람 알아주지. 물론 전도를 강조를 하죠. 그런데 전체 보이지 않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님도 알아요. 다 해야 돼요. 내가 건강할 때 충성하고 헌신하고 저는 확신하기를 얼마나 우리에게 보배들이 많은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하나하나 보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고 특별 새벽기도 지금 시작하면 그러면 12월에 추워요 지금 새벽에 아침에는 그 지난번에도 했거든요 정시에다 또 해 여름 지나고 한번 했어요 그걸 또 해 그냥 지날 것이냐? 한 번 또 뭐라고 주제 바꿔갖고 또 할 것이냐? 그리고 저는 여기에 또 도전하고 일을 쓸 거예요. 저는 잘한 건 없지만 놀진 않아요. 돈 만들고 또 생각하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함께 기도한다고 매주 오보기를 모이죠. 일주일에 한 달 다섯 번 또 그분들 또 섬기죠. 이러죠. 정말로 저는 몸을 바빠요. 내가 뭘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근데 저는 행복해요. 기뻐요. 왜요? 주의 일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 좋은 성도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밥 예전 데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시스템, 좋은 움직임 저는 행복해요. 우리 같이 행복합시다. 무엇 때문에? 잠깐 사는 눈 깜짝 지나는 인생들 주님 위해서 내가 일하고 부름받아서 같이 협력하는 거야. 혼자 잘할 수 없어요. 혼자는 안 돼요. 오늘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박자를 탁탁탁탁 맞춰가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삶. 오늘 이 장구 거친 것으로 보지 말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인해 줬다 생각하시고 새로운 놀라운 역사의 눈을 복된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소서 사와 보.
Oh,
하소서.